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제보자 A가 BBQ 회장의 횡령을 KBS에 제보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뒤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따르면 제보자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증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왜 제보자 A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KBS에 제보를 했을까요? 그것도 퇴사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말입니다. A씨가 그 이유를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이잖아요. 저는 기업과 기업과의 싸움에서 말려들어서 어쨌든 손상을 당했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저랑 처음에 만나서 작당 모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발을 빼버리고 너무 화가 나서 팩트를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겠다고 제보자 A가 찾아간 곳은 BBQ 미국 법인. 제보자 A는 자신의 컴퓨터 본체와 핸드폰을 내놨습니다. 친구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주기 시작했죠. 사실은 자기가 BHC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고받았다. 사실 저희는 뭐 그냥 상상만 하고 추측만 했던 건데 그걸 눈으로 보니까는 사실 너무 당혹스러웠고. 제보자 A의 컴퓨터와 핸드폰 안에서 놀라운 이름이 계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BBQ의 경쟁사 BHC. 바로 BHC의 박현종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A는 BHC 회장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지금 현재 그 C사의 회장님과도 제보자가 같이 근무를 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업무를 협의하고 그 박현종 대표에게 실제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고요. 박현종 회장은 삼성에서 26년간 근무한 후 2012년 BBQ 글로벌 사업부로 이직했습니다. 그 무렵 미국 법인에 있던 A씨와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 A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BBQ를 그만두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사기도 당하고 뭐 하려고 했던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던 시기에 카톡에 이제 그 BHC 박현종 회장 생일이라고 알림이 떴길래 제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통화가 오갔을까? 내가 비리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짱, 뭐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힘들다는 박 회장에게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의 자료에 대해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A씨에게 자료를 들고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직접 비행기 표까지 끊어줬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그 자료에 대한 대가를 그냥 뭘 해주면 이게 너무 티나고 나중에 조사하면 또 밝혀질 수도 있고 하니까 미국의 시장 조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가 맡기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줄 테니 자료를 다 싹 다 들고 한국에 들어와라. 2018년 10월 초 자료를 들고 입국한 A씨가 향한 곳은 BHC 계열사인 강남의 한 식당. A씨는 박현종 회장에게 자료를 건네줬고 자료를 확인한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A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컨설팅 대가로 A씨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카피 쓰고 있는 동안에 옆에 지금 KBS나 마이스틱나 지금
이후 KBS의 미국 취재에도 동행했다는 A씨. 제보 내용도 BHC가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거는 KBS 제보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BHC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제보자 A의 주장. 그런데 BHC가 주도한 것이 KBS 인터뷰 말고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연결해준 사람은 서울경찰청 범죄정보과 김모 과장. 바로 그날 두 명의 수사관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A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를 보면 BHC가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BHC 홍보팀장은 BBQ 재무담당 상무에 관한 정보를 제보자를 통해 수사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무슨 오피스텔 몇 호다, 뭐 차 번호가 뭐다, 뭐 그림자 검은색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조사한 거예요. BHC에서 다 한 거예요. BHC에게 신상 정보가 유출된 전상무는 당시 미행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느낌이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자꾸 따라붙는 것 같기도 하고. 압수수색 당시에 그 경찰이 그 집으로 그 숙소로 가자고 딱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조사받고 하는 것들이 다 계획된 거였고 그 다음에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너무 속상하고 사실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진짜 다 버리고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거든요. BHC에서는 제보자 A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의 경찰 수사를 도왔던 김모 변호사. 그는 BHC가 가맹점주 개인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맡은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제보자 A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BHC가 수사에 관여된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BHC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과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이 오픈이 되고 있고 만약 이게 이제 다 사실이라면 서로 공모하고 거짓 제보하고 청탁 수사하고 무리한 기획 수사하고 또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이런 사건이 되죠. 그렇죠? 맞나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밝혀진다면, 동의하시죠? 근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이라면. 이후 경찰은 국회에 보내온 답변서에 제보자와 BHC 간의 관계를 몰랐고, 제보자 외에 접촉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는 어떻게 수사 정보를 알았을까? 변호사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아니 뭐 처음에 알게 된 거야 BHC 쪽에서 그 사람이 뭐 경찰에서 공익적으로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변호사님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얻을 수 있다. 괜찮아요. 참 직업이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다 싶어서 혹시 이렇게 내가 이메일을 먼저 보냈지. 2주 안에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될 거고 이런 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내가 아줌마가 나한테 쟁을 한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게 안 되면 난 어디 검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 얘들은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얘들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알려주지. 그냥 통상적인 프로세스가 그렇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다시 물었습니다.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정확히 성함과 연락처, 그다음에 정확한 수사 과정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럼 이거는 지어내신 내용인가요? 글쎄, 그분은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뭐 그런 게 그 확인된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뭐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HC 측과는 아무런 별로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 수사 내용들이 이해관계인에게 유출됐다고 할지, 또 수사 전에 이 수사에 대한 기획을 수사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해 당사자와 이렇게 공모해서 만약에 수사 기획을 했다고 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수사 관행이고. 지난 7월 윤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4건의 횡령 혐의 중에 2건은 무혐의. KBS가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비큐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리됐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닙니다. KBS에서 보도한 횡령 건은 핵심 인물인 A씨가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수사를 통해 앞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라고 하면 바로 BHC입니다. BBQ 측이나 A씨의 주장에 대해 할 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BBQ 윤 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BHC 박현종 회장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BHC와의 첫 통화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저 장원희 PD입니다. 아, 네, 네, 피디님. 먼저 이제 사전에서도 뵙고 어떤 내용인지 듣고, 네,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인터뷰를 누가 해야 될지 등등을 제가 회사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문지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질문지 받고 다시 통화하시는 걸 하시죠.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BHC의 요청에 PD수첩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BHC 측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만나서 설명부터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BHC의 임금옥 대표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BBQ 측의 주장만 가지고는 절대 방송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BHC 측에서도 원하시는 만큼. 네, 저도 우리 쪽 인터뷰도 절대 모자이크 처리하지 마라. 다 결국 다 이거 떳떳하게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적극 정말로 좋은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MBC도 실패하고. 좋은 기회라고 했던 BHC 측은 인터뷰 하루 전 돌연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도 회의 결과, 네,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네. 뭐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방송이 될 경우에는, 네, 뭐 저희가 담당 PD님과 작가님께도 어떤 민영상으로 책임을 지시하실 겁니다. 이후 BHC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BHC에서는 PD수첩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먼저 접근해왔고 홍보팀장이 KBS를 소개해준 뒤에 A씨가 직접 인터뷰를 했고 경찰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진술하는 등 A씨가 주도적으로 공익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박현종 회장은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200억 이상을 가격 인하를 했다. 증인은 제보자
모 씨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언론사하고 연결만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예, 그게 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중간 중간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했습니다. 자, PPT 보시죠. 제보자 조모 씨하고 BHC 홍보팀장 김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경찰에 진술해야 될 내용들을 상세하게 코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를 연결시켜준 것 외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BHC 홍보팀장이 개인적으로 이거 한 겁니까? 의원님, 그... 아니 그거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저거는요, 저희가 저 관련 그 자들을 저희들이 그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이 홍보팀장이 지금... 우리 저 대표님은요, 정인은요 관여한 바가 없죠? 저는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 제보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모 씨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을 굳이 국내로 들어와서 언론사를 연결시켜 줄 테니 경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세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은 이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KBS 보도 후 윤 회장이 18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윤 회장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회장이 횡령 혐의를 인정해 회사에 18억 원을 변제한 것은 사실일까? 당시 수사 과정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그냥 제안해서 그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 자체를 저희가 17억 원을 거기서 변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것이지 그 부분이 혐의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갚았다 이런 의미를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BHC는 제보자 A의 진술 번복 배경에 BBQ의 회유와 압력이 있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진술서는 BBQ가 A씨에 대해 횡령으로 제소함과 동시에 진술 번복 회유와 압력을 수차례 가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BHC 대표가 제보자 A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윤 회장의 형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진술 번복을 해달라 요청받았다는 제보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네, 녹취 파일 뭘 갖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지금 변호사 비용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컨설팅 계약 연장 안 했으냐, 변호사 비용 왜 해결 안 했으냐, 힘들다. 제가 그런 내용으로 전화했던 거 아마 녹음 했을 거예요. 제보자 A는 당시 BBQ에서 소송을 당해 몰려있을 때 BHC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제보자 A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는 박 회장. 박 회장에 대한 원망 때문에 진술 번복을 한 것은 아닌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진술서에 쓰신 내용이 팩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보자 A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술서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HC는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한 후에도 6개월간 컨설팅을 계속했다며 그에게 미국 진출을 위한 자문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 최초 A씨의 제보 이후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BBQ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BBQ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삭한 게 땡기면 반을 털고 작은 치킨을 위한 외식 프랜차이즈의 약 20%가 치킨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소비자들은 바로 다른 치킨 브랜드로 갈아탑니다. 맛에 완전히 중독되었어. 매워. 2018년 문제 사건 이후 경쟁사들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BBQ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비에치씨는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하며 치킨 업계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비비큐 본사의 타격도 컸지만 사실 회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건 가맹점들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전부 온 가족이 다 하는데 이거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다 망가진 말 그대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많이 화나죠. 하필 뉴스가 수능 날 터졌고 치킨업계 최대 대목인 연말 특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30% 정도가 빠졌어요, 매출이. 그게 5개월, 6개월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저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이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어요. 저희는 첫 달은 한 50% 정도 떨어졌고요. 그거를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가계세를 밀려서 한 달, 두 달 밀려나간 거는 뭐 말을 못했고요. 직원들 하나 둘 그만두게 했고요. 이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경쟁사 가맹점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치킨 전쟁의 다음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반 개인 점주가 느끼기에는 저런 데 쏟을 에너지나 저런 데 쏟을 비용으로 차라리 가맹점주들에게 뭔가 더 해주면 더 낫지 않나?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번 건은 BHC가 이겼어. BHC 잘했네. 우와, 이번 건은 BBQ가 이겼어. BHC 잘못했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내용을 진술할지까지 지시를 하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 카톡에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 본인이 한 카톡 맞아요, 그? 예, 제 카톡 맞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하여튼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수사 중이라도 여기서 물어본 거 다 근거가 있는 건 답을 해야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지금 쭉 얘기된 것들 갖다 잘 여기서 법 위반 사실이 그러니까 확인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굉장히 계획되고 또 의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 또는 가맹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2년 전 BBQ 가맹점들이 입었던 피해가 BHC 가맹점들에게 재현되지 않을까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맹점들에게는 죄가 없으니 부디 피해가 되는 행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치킨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맛과 서비스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주들의 잘못과 폭로 전쟁으로 인해 소비자는 뒷전이고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가맹점들을 압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주 치킨 전쟁 2부에서는 BBQ와 BHC가 7년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짜 승자는 누구인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